자, 오늘은 그 유명한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서 방송 때는 못 드렸던 그 숨은 이야기들까지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아니 요즘에 샴푸들이요 막 염색 뭐 세척 거부 너무 많아요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부터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염색 샴푸냐 아니면 갈변 샴푸냐 뭐가 달라요 싶으시죠? 완전 달라요. 염색 샴푸는 말 그대로 염색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갈변 샴푸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갈색으로 변하는 샴푸. 그러니까 아무래도 염색 샴푸는 하고 나서 다른 샴푸, 일반 샴푸로 머리를 감아주셔야 되고, 근데 갈변 샴푸는 말 그대로 그냥 샴푸인 거예요. 이걸로만 머리 감는 그냥 진짜 샴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모다모다는 어떤 샴푸일까요? 리리리리 정답! 갈변 샴푸죠. 아, 이 모다모다가 거의 뭐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이 모다모다 탁 봐도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탄생의 좀 비화를 말씀드리면 이 말을 제가 생방송 막 이럴 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방송 심의상 못했는데 그 카이스트에 이해신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워낙에 그 연구 성과가 뛰어나셔서 전 세계 그 논문을 그분의 논문을 이용한 횟수로 따졌을 때 상위 1% 연구자세요. 그 이해신 교수님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탄생된 제품이 모다모다. 그러니까 출발선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샴푸를 만드는 뭔가 미용회사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카이스트가 뭐 모다모다의 진정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야. 갈변. 그럼 갈변을 어디서 우리가 쉽게 이제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바나나가 처음에 덜 익은 바나나를 걸어놓으면 점점 색깔이 막 반점이 생기다 까맣게 변하잖아요. 그 색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색깔이 변하는 색소, 자연스럽게 갈색으로 변하는 그거를 연구하고 파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헤어에 흰머리 세치에 적용을 시킨 게 이 모다모다 샴푸죠. 확실히 과학자의 눈은 우리 일반 사람의 눈과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저절로 갈색으로 변하는 걸 머리카락에 우리가 그거를 적용할 수 있어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발전을 하는 건 결국 과학자들의 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게 색깔 예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성분에서 오는 그 자연에서 오는 뭐 그런 향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형이 맑아요. 뭔가 투명하게 맑고 진하게 영양 성분 막 블랙푸드 컴플렉스 그런 영양 케어되죠. 성분 좋죠. 인공색소 인공양 안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탈모 증상 완화에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일반적으로 염색 샴푸에는 탈모 기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연모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탈모 하나만 넣을 수 있거든요. 기능성. 근데 이거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라는 기능성. 그러니까 저처럼 저만 그런가요? 세치와 탈모 고민이 대부분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신 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둘 다 없으신 분들 탈모 고민 세치 고민 둘 다 없으신 분들 축하드려요. 근데 대부분이 두 가지가 같이 오기 때문에 세치 커버 샴푸를 쓸 것인가 아니면 탈모 케어 샴푸를 쓸 것인가 그 기로에 서 계시잖아요. 그럴 땐 무엇을 쓰면 된다? 이 모다모다 샴푸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우리 아버님들 너무 잘 쓰시고 이 염색 그 어머님들한테 아 염색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머님 너무 귀찮아하시다가 요거 혼자 하니까 너무 편하다고 하시고 또 하나 저처럼 이제 아기 낳고 막 산후탈모에 막 세치 올라오고 막 이렇게 나이 드는 게 너무 짜증나고 우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추천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 제품 어린 세치인데 제 주변에는 세치 없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유전적으로 어차피 30대인데 어차피 세치 날 거기 때문에 탈모 기능성이니까 애초에 그냥 세치 나오기 전부터 이걸 계속 좋은 성분으로 쓰고 있으면 세치 볼 일 없다. 야, 너 너무 똑똑하다. 이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잘 나갑니다. 아, 이런 갈변 샴푸의 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모다모다. 솔직히 이거
고급 샴푸잖아요. 비싸고 좋은 샴푸. 이거 따로 살려면 NS에서도 아마 34,000원인가 5,000원인가 아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생방송 할 때 더블 구성 좋은 가격으로 드릴 때 이제 그때 사시면 좋고, 다시 한번 건강한 머릿결, 막 두피 건강,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편한 거. 한번 이걸로 하고 뭐 따로 또 샴푸를 안 감아도 진짜 샴푸니까 그런 거 다 따져보신다면 모다모다 너무 좋은 샴푸 강력 추천드릴게요. 모다모다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또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거 이제 좀 몇 번 하니까 자연스러워하셨나요? 아직도 어색한데 부탁드려요.